바로 이제 예언! 어버이 연합이 얼마 전에 김무성 당대표, 유승민 원내대표를 공격을 했습니다. 심지어 새누리당도 공격을 했습니다. 알 수 있는 거 첫 번째, 새누리당이 오퍼레이터가 아니다. 두 번째, 오퍼레이터와 당이 한편이 아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그리고 당협 위원장 교체로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위원 간에 싸움이 났죠. 탁차를 탁탁 쳤다는 겁니다. 이 당협 위원장이 뭐냐면은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이 되는 사람입니다. 그러니까 다음 대선 때 네 사람으로 국회의원을 깔아서 자기가 대통령을 하겠다는 플랜의 출발이죠. 이런 건 절대로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예언 하나입니다. 서청원 위험하다. 네. 예언입니다. 그리고 이 주의 음부지만입니다. 수백만 년 전 남미에서 멸종한 길이 3m, 체중 1톤의 거대 설치류가 과학자들에 의하면 올해 2월에 앞니를 코끼리 앞니처럼 사용했다고 하네요. 네. 이거 오보입니다. 오보. 멸종 안 했어요. 멸종 안 했다! 거대 설치류. 네. 오늘은 여기까지 짧게 합니다. 네. 다음 시간에는 프로젝트 부 따로 다루겠습니다. 네. 어때요 오늘? 제가 세수는 안 하고 급하게 양복만 입었습니다. 밑에는 파자마입니다. 이상.